취준 생활의 지침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네,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줄여서 잡잡 잡스원원 익스프레스의 지금 탑승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서 딱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취업 알자의 딱깔 센터. 저는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뭔가 순서 이 소개를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100일에 100일에 되니까 맞아요. 시작부터 다시 두 분도 소개를 같이 해주세요. 예, 네, 저는 내일 코칭의 김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네. 짧게 볼게. 네. 어제 이어 오늘도 나온 차재현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의미 있는 100일이니까 여러분들 예. 끝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선물도 준비가 그쵸. 되어 있죠. 어떤 네. 선물이죠?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챙겨줄, 밸런스를 챙겨줄 발포정 발효 기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야, 정말 부러워. 어떤 거요? 외워서 하잖아요. 아, 오늘 외워보세요. 외워보세요.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 예, 그리고 잡수 101의 가족이죠. 트러스1의 컨설팅 송진원 노무사님하고 스텔라 쌤이 직접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이것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 다이어트, 취업 모든 그렇죠. 거를 책임을 져서 저희가 정말 알차고 의미 있는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잖아요, 저희. 그렇죠. 아닌가요? 좀 대답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할 말 많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참. 잘했죠? 세상 일이라는 게. 세상 일이라는 잘했어. 게. 잘했어.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선생님이 파이팅.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 네. 한번 많은 시간 발언권을 드릴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해야죠. 네. 오늘 지금 댓글에서 이미 고추 참치, 참치 얘기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참치. 네, 오늘 딱 참치 하면 떠오르는 것도 동원이죠. 동원하면 또 참치가 떠오르는데 오늘 이 취업 알짜를 닦을 센터에서 썸네일 보셨겠지만 동원에 대해서 좀 취업 상황들 살펴볼 거예요. 동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동원하면은 사실 참치 얘기도 하셨지만 참치. 이제 또 리챔이라고 또 햄이 또 그렇죠. 빠질 수 없죠. 예. 저는 그리고 그 편의점을 정말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편의점 가면 이렇게 고르는데 요번에 이제 동원을 한다라고 해서 유심히 좀 봤어요. 집에 가서도 동원이 뭐가 있나라고 봤는데 네. 이게 동원이었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편의점 가서도 그렇고 소화나무. 소화나무. 예, 음료수죠. 우유 있어요. 아, 우유. 우유. 소화나무인데. 아, 우유 이름이 소화나무예요? 예, 예전에 해태유업을 인수해가지고 만든 건데 아~ 그 칼슘을 듬뿍 들은 넣은 그런 소화나무라는 아~ 우유도 있고요. 그 집에서 예상.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 거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그 편의점 가면 덴마크 드링크 요구르트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동원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편의점에 가서 한번 들어봤어. 근데 안 보여요. 동원 마크가. 이름이 없어. 보통 뭐 우유 하면 남양우유 서울 그쵸, 이렇게 맞아요, 크게 맞아요. 붙이잖아. 자기 회사명이 딱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막 뒤집어서 보니까 끝에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 왜 왜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거고 또 리챔도 그랬고 리챔도 사실은 잘 몰랐었고 네. 그냥 양방 김하고 참치만 대표적인 게 예, 동원이 있으니까. 딱 박혀 있었고 나머지는 작게 그려져 있어요 마크가.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생활 속에서 제가 많이 음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동원하면 참치가 강해지니까 뭐 노브랜딩 전략을 예. 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오히려? 것 같고 뭔가 기존에 본인들이 수산업에 강점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 뭔가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 그 김재철 회장님의 무용담이 일대기잖아요. 그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 30년, 35년생인가 막 그러실 거예요. 전남 강진에 태어나셨어요. 이제 60년대 부산 해양대 입학을 하셔가지고. 백과사전이야, 백과사전. 그리고 배를 타고 정말 참치 어획에 나섰다가 69년에 그 상업은행 옛날 건물에 4층에 사무실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지금의 이 모태가 되는 동원 산업을 설립을 해서 사업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고 M&A에도 많이 적이 예. 되고 M&A를 엄청 했죠. 네, 그렇죠. 이분이 참 유명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야 공부 잘했으면 어느 학교 가 라는 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네. 그곳을 지원한 거 공부를 네.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미래에는 바다가 먹거리가 될 것이야 아.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졸업을 하면서 바로 원형선을 타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 원양업을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가서 매달린 거지 무조건. 그쵸, 그쵸. 나 태워주세요. 나 그쵸. 태워주세요. 맞아요. 근데 야, 너 안 돼. 안 돼. 이건 굉장히 위험해. 라고 했는데 끝까지 매달려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탔느냐 하면 야, 너 가서 다쳐도 우린 몰라. 그리고 몇 달 동안 나갔다 오는데 너 월급 하나도 안 줘도 탈 거야? 하거든. 타겠습니다. 어허. 멋있다. 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타고 이 친구가 아유 좀 미안합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친구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하는 예전에 거야. 예. 그리고 언어가 좀 되니까 아하. 계속 가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책들을 사서 보면서 이 여종은 어떻고 바닷길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하면서 이 사람이 타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무시를 했는데 어린 녀석이 이렇게 어른들이 봤겠지요. 그런데 오, 이 친구가 제법 길을 알고 물고기를 알고 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은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캡틴 김.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되게 젊은 나이에 여기저기서 데리러 왔고 선장까지 시켜주고 어허.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바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드님의 부회장님도 대단한 게 바로 이제 뭐 높은 지위를 앉힌 게 아니라 예. 뭐 직접 그 현장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예. 참치 통조림 공장에 예.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좀 아래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렇죠. 단계를 밟아서 지금의 부회장님 자리에 올라가게 했던 뭐 그런 또 경영 철학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네.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마다들을 원양어선을 태웠어요. 아하. 원양어선 태우고 그분이 거기서 경력을 쌓고 수산 쪽에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가 한신증권이라는 것을 인수했을 네, 때 네. 지금의 한투죠. 네. 한투의 전신이죠. 이쪽에 이제 경영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크게 키운 거예요. 위인전 1대기 된 것 같다고? 너무 흥미 배추도사, 무도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무도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또 사원급 중에서도 사장보다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와. 특히 금융 쪽에서는. 거기서 가장 유명했던 스타급 사원이 누구였었느냐. 미래에셋의 회장.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고 경영 철학이 네. 아주 돋보이는 그런 그룹인 것 같다. 저는 그런 그룹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너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또 검색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언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니까 생각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아주 우리가 모두가 생각했던 흥분해서. 그 훨씬 그 그쵸. 이상으로. 네. 실제로 이 회사 홈페이지에 그쵸. 행동 규범이 적혀 있는데 네.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 새로운 것을 과감히 하자.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자. 약간 좀 다른 기업들의 추상적인 단어들보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네요. 임직원의 행동 규범을 네. 경영해 놓은 걸 보면 뭐 대표님 말씀대로 이런 경영 철학이 조금 네. 더 살아있는 느낌의 네.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네. 되게 좋은 곳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 동원 그룹에서 되게 다양한 산업군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계열사가 있어요? 일단은 뭐 4대 그룹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글로벌 식품 문화 기업 뭐 아니면 글로벌 생활 산업 기업 이렇게 회사의 어떤 캐치프라이즈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식품부터 2차 전지의 어떤 네. 배터리 커버까지 다양한 그런 캔 사업 소재 사업까지 폭넓게 진행되는 게 전반적인 계열사들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69년에 동원 산업으로 설립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그 비즈니스를 확장을 했어요. 네. 근데 되게 안정적으로 확장을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수산업을 하다가 갑자기 금융을 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신증권 여기 인수해가지고 한투로 키워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동원그룹 안에 소속돼 있진 않아. 별도의 지주회사로 동원금융지주로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좀 나갔고요. 그리고 해태유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전에 처음에 김재철 회장이 납품하던 회사가 있어요. 세계 네. 최대의 참치캔
회사 스타키스트. 아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스타키스트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 델몬트의 자회사였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네. 1위를 압도적인 아, 그렇죠. 40% 이상 그렇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스타키스트로 아직도 팔리고 있는데 동원 거예요. 그 창고형 할인 매장 가면 대표님 네. 말씀대로 그 스타키스트 매장 네. 그 참치가 이렇게 네. 마크가 눈 달려 있고 있어요. 노려보고 노려 눈을 노려보고 있고 네, 얘를 안 살 수가 없게 노려보고 네. 있어요. 그게 아 그게 이제 인수가 됐군요. 예, 인수되고 그 감동적이었을 거야. 내가 네. 을로서 납품하던 저기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던 데를 이게 어려웠을 때 인수를 해버린 거야. 본진을 이렇게 차지해. 본진을 차지한 거죠. 그게 이게 얼마큼 유명하냐면 코로나 때 다들 이 참치캔 이런 거 엄청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 한 사람이 일일에 하나 이상 못 사게끔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 정도래. 그 정도였었어요. 예, 그 스타키스트로 또 인수를 했죠. 네. 그리고 여기 한 20여 개 계열사가 있다라고 하고 재계로는 한 51위 정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차쌤이 말했듯이 여기는 동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지주사가 있고 그 해양 물류, 동원 산업 네. 그리고 로엑스라는 여기도 이제 동부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그렇죠. 인수를 해가지고 물류도 하고 있고 냉장도 하고 있고 부산항 물류도 담당을 하고 있고 생활 서비스 쪽에서는 시스템스 나는 여기는 궁금했어 시스템스 하면은 동원 시스템스 하면은 IT 기업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재학생 중에서 시스템스 일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가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친구 있는데 네. 야 IT 회사 다니다가 왜 현대자동차를 가려고 해? 처음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포장재. 그리고 아까 포장재를 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전지의 그 원통형 그 겉에 커버 이것을 만드는 데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 산업도 있고 또는 식품 육류 쪽으로는 F&B. 네. 우리 아까 동원 참치 이런 거 하는데 그리고 홈푸드, 그러니까 HMR 이것도 시장 잡고 있는 데가 있고 글로벌 중에서는 스타키스트하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 많이 큰 회사들 인수를 했어요. 보면 야 끝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영역도 확장하고 세계 인류 기업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키스트 처음에 인수할 때는 완전 적자였거든요. 6개월 만인가 1년 만인가 적자로 확장했다는 거죠. 6개월에서 1년은 되게 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동원 홈푸드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자재 유통업이나 급식업을 하는 곳들이 자사의 어떤 강구책 차원에서 HMR도 HMR인데 대체육 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존 육류가 아닌 대체육으로 맞아요. 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기술력적인 면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체육 관련된 기업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미 브랜드화하고 런칭을 해서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탈 프로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앞으로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축산업으로 잡고 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코로나 이후에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니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포션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사업의 경쟁력을 늘려가는 각 계열사들의 특징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시스템즈 얘기가 나왔을 때 댄디님이 동원 시스템즈에 카메라랑 현미경도 있다고. 맞아요. 저 예전에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예전에 집에 이제 창고에 있는 것 중에 동원 카메라 있어요. 아 그래요? 동원 카메라. 예. 신기하다. 조금 놀라셨죠, 여러분? 네. 그래요. 저는 첫 카메라가 삼성 거였는데. 아 그래? 예전에 90. 99년도 중학교 99년도 미안합니다. 별 얘기를 다 미어범으로 순대를 만든다. 실제로 다른 그 식자재 유통회사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사업 기획이니 해외 사업분이 다 요 아이템에 관련된 게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대체육이나 이제 연화 제품 일테면 쉽게 제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편하게끔 제품에 좀 가공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요즘 좀 돌파구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하면 이 회사 지원하면서 겸해서 뭐 현대 그린푸드나 이런 데도 같이 쓰면 좋을 연계성이 있겠죠. 이왕이면 준비를 할 때 다 같이 좀 공략을 해서 지원을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했던 우리와 달리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저희가 얘기했네요. 막 저희가 자꾸 좋은 얘기만 하니까 협찬 아니냐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협찬 아닌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기업이어서 사주 참치가 맛있어요. 전혀 협찬 아니에요. 참치는 사조예요. 저희 정말 팩트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동원 그룹의 좋은 그룹인 만큼 취준생분들도 많이 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특히 어떤 분야? 그러니까 선호도는 어떻게 돼요? 뭐 아무래도 더 저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가 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아까 그 편의점을 가더라도 네. 막 서울로 빵 박히고 그럼 서울로에 쓰고 싶죠. 서울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마크들이 숨어져 있어. 네. 막 뒤집어봐도 겨우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참치 빼고는 그렇죠. 다른 것들은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우리 생활 속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별로 지원을 하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짜 기업인 네. 거를 면접 전형쯤 가면 느끼시는 경우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류에서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주로 면접을 앞둔 분들을 몇 번 이렇게 뵈면 네. 대부분 본인들이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모의 이런 성과의 네. 기업이었네 하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의 원픽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2, 3순위급 내에서는 그렇죠. 나름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마다 가치관은 좀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 우리 경영진이 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나는 회사 다니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CEO의 마인드. 예, 난 나 이런 CEO 밑에서 일하고 있어.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네.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오너리스크가 없이 그쵸. 정말 주어진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주식 담는다고. 아, 상장사가 세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맞아요. 여기 네. 작년도 말 기준에 그 ESG 페이퍼가 네. 7월 말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의 ESG 페이퍼와 달리 네. 선전 홍보보다는 사업 소개를 나름 알차게 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자사를 소개하면서 네. 이 사업의 성과까지 잘 어필이 되는 같이. 거니까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이 페이퍼도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지금 맞아요. 요즘에 채용이 많이 뜨고 있는 시기고 또 바쁘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원그룹 채용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떠실까요? 어떻게 저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다. 생각보다 네.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덜 지원하지 않을까.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사쌤이 말했듯이 오너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네. 그런 회사이라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이 돼서 지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도전적으로 새로운 곳을 또 잘 니치를 찾아가지고 성장해 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기사를 보니까 예. 올 상반기에도 채용이 있었는데 400명을 8개 예. 계열사에 400명을 뽑았더라고요. 네. 그럼 단순 계산해서 50명씩이니까 예. 맞나요? 50명 맞겠죠. 예. 산소가 약해가지고 8, 네. 그럼 뭐 좀 직무가 덜한 뭐 재경이나 이런 쪽은 두세 명, 뭐 한두 명을 뽑는다 쳐도 예. 한 계열사당 희망하시는 특정 우대 전공들을 감안한다면 예. 뭐 한 6, 70명 정도의 TO도 역산이 가능하니까 한 회사당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한번 지원을 해보는 기회가 있고 네. 요 시기쯤 되면 이제 서류가 광탈당한 자들과 많이 붙는 자들로 양극화되는 그쵸. 딱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나의 멘탈 차원에서도 이건 새롭게 도전해보기 좋을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영업당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다들 영업당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동원그룹 이번 2022년 하반기 채용에 저는 어떤 계열사 또 어떤 직무들을 채용을 하고 있나요? 동원산업, 동원로엑스, 동원FMB, 미디어푸드, 홈푸드, 시스템스, 건설산업, 엔터프라이즈 이런 데서 경영, 해양수산, 연구, 마케팅, 영업, 해외영업, 생산, 안전, 물류, 건설, IT 이쪽을 뽑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 채용 공고를 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보통 계열사를 앞에다 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를 뒤에 넣죠. 두고 하는데 여기는 직무를 앞에 두고 계열사를 따로. 이 직무에 있는 계열사가 어디다 이렇게 공고를 냈더라고요. 네. 좀 약간 구직자 편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는 이미 채용의 기조를 직무로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구분을 그렇게 좀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상반기 때 한 4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번 채용 규모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적게 뽑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요? 네, 상반기에는 400명, 지금은 작년 하반기하고 동일하게 150명 뽑는다. 150명. 많이 줄긴 했구나. 네. 그러면은 한 많이 뽑아야 한 회사당 30여 명, 적으면 한 10여 명 남짓 되겠네요.
그래도 경쟁률이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관심을 안 뒀었단 말이야. 우리끼리 맞아, 알고 우리끼리 우리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만 알고 지원하면 맞아요.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동원 디어푸드 이런 데 잘 모르시거든요. 네. 왜냐면 F&B의 온라인 사업부를 따로 떼어서 계열사를 만든 거라서 네. 지금 직무도 보면 마케팅 직무에 온라인 MD,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자 붙어 있고 온라인 쇼핑 관련한 뭐 유 경험자에게 네. 우대한다. 뭐 이런 조건들은 확실히 이쪽 분야에 뭐 1군 메이저급 기업들에 대한 채용이 9월, 10월 초중순까지 있었다면 예. 이제는 여기로도 눈을 돌려서 예. 또 한번 매출을 견인하는데 내가 기여하겠다라는 중심으로 접근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알짜 계열사 위주로 한번 판단해보시면 뭐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들 간의 어떤 경쟁률도 잘 한번 판단해본다면 충분하지 예. 않을까. 예. 네. 솔직히 말해서 디어푸드 알았어요? 저는 작년에 이제 작년에 또 이거 비슷한 컨텐츠를 아침 프로 테스트 그렇구나. 그때 알았죠. 전 몰랐어요. 네. 오, 거의 백과사전 수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대답 랭크만 하더니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영상의 조회수가 괜찮게 나와. 아 그래? 왜냐면 치면 안 나와 잘. 네. 유일하게 저만 찍었던 거. 비슷한 게 본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제작진 PD님께서. 남는 그 채용 비수기 때 네. 어떤 기업 채용 소식 다루면 좋을까 해서 제가 하다가 네. 본 그룹, 네. 본죽 채용 한 적 있거든요. 그거 아주 저한테 네. 아주 꿀 같은 조회수와 그래요? 인기를. 오, 그래요? 의외로 예. 남들 안 하는 기업들. 정보가 없으니까. 네. 네. 그렇죠. 아, 본죽. 본 그룹입니다. 본 그룹. 말 바로 해야 돼요. 본 그룹, 동원 그룹, 본체 전문가이신 분. 본 그룹. 본 그룹 지원자 여러분 많은 시청 조회수 바랍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동원 참치 이렇게 익숙한 것들도 있는데 낯선 것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 예. 아니면 뭐 직무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여기 보면은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였었어요. 2차 전지를 연구 네. 개발한다. 이게 공고가 났더라고요. 무슨 여기서 2차 전지를 해? 라고 했는데 시스템스에서 한대요. 시스템스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 주로 포장재를 연구하는 곳 그리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해? 뭘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큰 흐름이 있어요. 보통 뭐 파우치형, 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중국 시장에 이제 좀 밀리고 있어서 살짝 밀리는 추세였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그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통에 담아서 어떤 그 에너지 밀도가 얼만큼 그쵸. 되는 거, 얼만큼 뭐 효율적인가 뭐 이런 것 활로를 찾다가 이제 원통형 큰 그 효율을 낼 수 있는 원통형 개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원통형 그 2차 전지 이것을 만드는데 이 겉에 있죠. 이거 뭐라 해야지 커버가 아니라 그 뭐지? 배터리 캔, 배터리 캔 사업. 캔형 배터리 커버. 예. 네. 그런 것을 만드는 것. 네. 이것도 괜찮겠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재밌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냥 많이 뽑는 데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 영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도 동원 홈푸드 얘기했지만 여기 의외로 잘만 지원해보면 네. 잘 찾아보면 의외로 할 얘기거리도 많고 첫 직장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자재 유통이나 네. 일반 식품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셨던 분이라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IT 관련 계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에 바로 처음부터 입사를 하려면 코딩 테스트를 꼭 치러야 되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IT가 메인이 아니라 네. IT가 그룹사의 서브인 회사들의 네. 코딩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네. 좀 쉽게 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예. 코딩 테스트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거나 당장 취업을 해서 개발자로 시작을 하길 원한다면 네. 한번 좀 표현은 그렇지만 좀 더 이지고잉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라일 수도 있다. 그렇죠. 전혀만 네.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입사도 괜찮은데 네. 이거는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아, IT 중에서는 그래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정말 응축해서 네. 저촉되지 않고 기분 안 나쁜 상황에서 네. 최선의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냥 IT 개발 중심으로 하는 SI 업체에 들어가면 네.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진짜요? 네. 명언입니다. 명언. 그거에 비하면 나을 수도 있고 회사가 성장세에 있는 회사들 계열사들의 IT 시스템에 관련된 다양한 개발과 운영과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될 롤이나 이런 부담도 없이
잘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 와중에 지금 많은 댓글들이 오갔었어요. 저희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고추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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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를 열어봐라. 네. 이거 저 노래가 고추참치 좋아합니다. 네. 맛있어요. 맞죠. 그냥 먹어도. 네. 그 16340 배터리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680 배터리라는 것이거든요. 오. 예. 뭐죠? 그런 게 있어요. 오. 기존의 것보다는 좀 커요. 네. 예.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네. 그리고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좀 가볍고 그런 네. 것이 있어요. 네. 예. 원래 그 저기가 테슬라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먼저 선언한 건데 네.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해버렸어요. 양산체제에 갇혀버렸어요. 아하. 재빠르게 또 했네요. 아무튼 이 동원 그룹 채용이 지금 현재는 이제 서류 접수 기간이잖아요. 이번 채용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네. 보므로써 또 동원 그룹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채용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서류 접수하고요. 네. 필기 전형 진행되고 1차, 2차 면접. 전형적인 정말 어떤 그렇죠. 그 회사의 어떤 채용의 틀에 맞게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온라인으로 필기 전형이 진행되는 것도 아~ 이제 자리가 잡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10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렇죠. 이때가 서류 접수 마감인데 이 서류 전형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파트가 바로 자소서잖아요. 그렇죠. 이 자소서, 동원그룹의 자기소개서 특징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그 해시태그 문제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의 자소서 문항부터 네. 전통적으로 꼭 기업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문항들까지 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서 난이도는 별로 자소서 작성 준비가 안 돼 있는 분한테는 중상 난이도 어느 정도 기업 지원을 진짜? 해보신 분들이라면 회사 조사 네. 그리고 직무 조사만 돼 있다면 뭐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어렵지 않게 지원. 또 이런 말하면 또 혼나겠죠? 좀만 노력하면 괜찮은 자소서 난이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원서 접수할 때 원래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 서둘러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지원서 접수를 하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죠. 동원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라는 것을 같이 해요. 그래야지만 그렇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는 그래요. 여기 보면 전형적인 자소서 뭐 채용 전형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질문에 2차 면접은 2차는 임원 면접인가요? 라고 했는데 네. 2차는 임원 면접이자 여기가 동원이 또 특이한 게 딱 들어가 보면은 그 포스가 남다른 분이 들어와 있어요. 종종 누구냐면 회장님들이 들어오고 회장님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직접 그 김재철 회장님이 직접 다 들어갔대요. 네. 그 고령이신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영진에 물러나셨는데 지금 회장님도 네. 자주 들어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원 면접뿐만 아니라 회장님 면접일 수도 있다. 그렇죠. 2차는 임원 면접이겠죠. 네. 그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이제 DWBS라고 약어로 네. 알려져 있는 네. 이 인성 검사가 뭐 당락을 좌우한다 정도는 아니지만 충실하게 답을 네. 다 응답을 해야만 하는 네.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회장. 그런 얘기들 많아잖아요. 그 임원 면접 가면 옆에 예전에 뭐 점쟁이 분이 꼭 상주해서 관상을 맞아요. 평가한다거나 아, 뭐 그런 예, 일화들이 네. 예전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채용을 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니네 예전에 옆에 관상쟁이가 있었다면서? 라고 했더니 답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은 안 그래. 진짜? 깔끔하네. 지금은 안 그래. 예전에 안 그래. 했을 수도. 그렇죠. 아 정말요. 전 점쟁이 맞아요. 관상 이런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그게 하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 인사관리협회라는 데서 강의를 이제 틈틈이 들었었는데 네. 재직 중일 때 가 보면 그 강의 중에 하나가. 네. 그 관상을 보시는 분이 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백운산 선생님 뭐 이런 네, 분들. 그래서 백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철학관 하시는 뭐 그런 느낌으로. 예. 네, 맞아요. 진짜요? 근데 백운산은 전국에 한 1,000명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전국에 수백 명이 백운산. 너무 많이 계시고 거의 고유 대명사처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이유가 있다든. 너무 네. 막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예. 관상가나 점쟁이 분들이 예. 이 사람 아니야 하면 안 뽑으실까요? 예. 그랬었대요. 예. 그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이 친구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얘가 평생 신입사원으로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좀 나중에 리더로 올라가면서 임원이 되면
임원분들은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 등에 칼을 꽂지 않을까. 돌변하지 않을까. 네, 돌변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가까이 가면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을 네, 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칼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놈이 돈 들고 이 틀상인가. 맞아요. 돈 들고 틀상인가 이런 걸. 횡령상. 한편으로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예.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네. 또 바이오 예. 테스트까지 진행을 네.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성검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난이도에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저희가 이 자소서 항목을 좀 쭉 봤더니 비슷한 거지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것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네. 나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성장 과정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600자거든요. 이런 문항을 요즘 구직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네. 좌우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한 5년생 이후부터는 사실 네. 좌우명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네. 강의 때 이 얘기를 꼭 하면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좌우명이 없어요, 정말. 근데 좌우명이 필요한 집단에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좌우명을 저... 보유했던 그 조직을 생각한다면 그냥 뭐 협업이니 소통이니 이런 능력을 본인의 가치관에 임의로 부여하는 게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문항이에요. 확실히 본인의 그런 뭐 가치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면접 질문 나오면 답을 아예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좌우명 가치관에 따라서 답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좌우명 가치관이 확립이 돼 있지 않으면 뭐 답하기가 힘들어. 저런 질문들은 예,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들. 예. 뭐 물건 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이토이님은 좌우명이 인생 뭐 있어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것만 얘기하고 끝나면 말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 다음 그 말을 잘해. 다음 말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좌우명 있어요? 저는. 95년생이거든요. 아, 네. 미안합니다. 좌우명이 좌우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취업 게임에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좌우명.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피셜하게 갖추라고 저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간혹 보면 뭐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네. 컨설팅을 의뢰오면서 솔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나는 나중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다 내지는 네. 나이 마흔에는 개인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네. 취업이 크게 필요는 안 하는데 타이밍상 필요한 시기여서 하는 거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원래 저희 직업이라면 마인드를 개조해라. 마음을 이제 친취업 쪽으로 친기업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오피셜하게 장만하라라고 저는 좀 무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저는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역산해서 가치관을 역으로 오피셜하게 만드시는 경우들도 좀 보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 만큼 가치관에 대한 건 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 근데 신뢰가 안 된다면 두 분의 좌우명이 어떻게 되는지 대표님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곰돌이 돌보미하고 똑같아요.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 네. 저거 써 있거든요. 그래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확인하고 예. 진짜요? 뭐 나를 못 믿는 거야 지금? 못 믿는 게 아니라 뭐 어쩌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진사 대천명 예. 멋있습니다. 그냥 저는 네. 다리 뻗고 살고 싶어요. 다리 뻗고 자고 싶어. 네.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했어. 네. 그럼 그 다음은 결과는 내 것이 아니야. 결과는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만들자. 그러고 나면 내가 당당하거든. 다리 뻗을 수 있어. 뭐 어쩌라고 이런 게 돼요. 나 최선을 다했어. 근데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너구리 PD님이신 것 같은데 저희 집 가면 항상 웃자입니다. 그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저렇게 스마일 가이가 된 게 아닌가. 스마일 가이. 스마일 가이거든요. 저분은 늘 미소 천사죠 거의. 그렇죠. 뭐예요? 기타 치면서도. 저는 저 오글거리는 말이에요. 예. 멋있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되게 오글거리는 말이어서 이걸 얘기를 못하거든요. 왜 항상 웃자 뭐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되겠지. 아, 근데 이런 건 담백하기도 하고 진인사 대천명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때와 장소에 맞게 쓰임받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오글거려. 저는 말하면서 오글거리는데 왜냐면 저는 이 컨텐츠에서 제 역할이 오늘 요일의 역할도 있고 아침에는 아침의 역할이 있고 어제는 그쵸. 또 어제의 역할이 있고 그쵸. 저희 집에서는 저희가 또 아들의 역할이 있고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좀
이런 표현은 그런데 후지지 않게 선생님 맞자 이런 걸로 그렇게 살고 있죠. 와, 그 서로의 좀 좌우명을 또 공유하니까 네. 또 느낌이 네. 새롭네요. 예. 저희 집 가훈은 한자로 매산자를 쓴다. 아, 네, 교수님. 이래서 구르기가 가능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희 넷만 웃는 그런 대화였어요. 잘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치관을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가치관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 반사회적인 것만 아니면 뭐 어떤 거라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사회적인 것만 아니면 위험하지.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의미를 부여하고 네. 할 수만 있다면 이거 하고 우리 나의 가치관과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바와 매우 흡사한 것이 일치가 된다면 뭐 그렇죠. 그런 게 있다면 훨씬 그렇죠.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도전 열성 뭘 얘기하더라? 열성, 도전, 창조 이걸 되게 네. 강조하거든요. 네.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아까처럼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웃자 이런 것들도 다 엮을 수 있잖아요. 엮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느낌 가지고 그런 가훈 아니면 좌우명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봤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라는 것을 물었을 때 내가 정말 가치관이고 나의 가훈이면 좌우명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경험한 적이 있어? 이것의 중요성을 느꼈어? 아니면 나의 좌우명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바꿨어. 이렇게 하던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좌우명 같이 이게 성장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네. 일하는데도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라는 느낌을 주었는데 그게 긍정적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그렇죠. 있는 어떤 거라도 가치 있는 좌우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도저히 쓸 일이 없다면 실패 경험을 쓰고 느낀 점을 이후의 삶에서 적용해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차선책은 예.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주의할 거는 또 있어. 너무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재무를 지원해, 직무적으로 아니면 법무를 지원해.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창의적인. 틀을 벗어나라. 네. 막 이런 게 나의 벽을 파하라. 예. 네. 벽을. 네. 그런 것들. 벽을 넘어서. 예. 네. 그럼 재무와 법무가 그런 것을 넘어서기 네. 시작하면 위험할 수가 그쵸, 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까지는 좀 신경을 쓰고 했으면 좋겠다.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지원하는 직무나 역할에 어울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예. 참치춤 뭐예요?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참치춤 뭐예요? 한번 참치춤 설명을 해 주세요. 빵구 친구 참치춤이 뭔지. 본인이 추는 춤을 참치춤이라고 하는 건가요? 유명한 춤이 있나 보다. 그러겠고요. 몰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뭐 스맨파도 아니고 네. 뭔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네. 항목도 조금 예. 새롭긴 했었거든요. 평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십시오인데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두면 자소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좋아하는 일을 네.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자의 예. 어떤 태도나 네. 마인드적인 좀 특징을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걸 좀 어필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주의를 이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는 게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 네. 아 오늘 뭐 한자 특강이네요. 아, 진사 대통령. 진사 대통령. 예. 과유불급. 뭐, 낙장불입 안 나오는 게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진인사 대통령에 이어서 예, 과유불급. 과유불급. 예, 과하게 몰입해서 네. 무엇인가 부작용이 있는 것 저는 그건 또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유불급이 아니라 정말 몰두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기업이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을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몇 개의 회사 몇 개의 직무를 빼고는 그냥 무난하게 조직에 이렇게 섞여가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업에서 보는 인성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원치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 예전에 인성검사 처음 개발하고 나서 CJ에서 네. E&M 친구들이 대량으로 떨어져가지고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네, 그렇죠. E&M 친구들은 무난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의 똘끼가 있어야 돼. 네. 그런데 무난한 사람으로 엮어가는 그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네. 뽑아내려고 하는 인성검사들을 개발을 하고 아, 적용시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량 떨어졌거든요. 많은 기업의 이런 인성검사들이 좀 이런 정규 분포 안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인 게 예.
나는 나르시시즘이 때론 있다에 예스를 표시를 해서 예. 왜냐면 정말 나르시시즘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예. E&M이 지원하시는 예. 분 중에 그치. 이게 내 탈락의 원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었어요. 아, 나는 그렇죠. 솔직하게 해라고 해서 솔직하게 정말 마킹을 했는데 예. 내가 이 답에 못 믿어지는 예. 결과인 거냐 뭐 이런 예. 말들도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생의 조언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때에 따라서는 몰입해야 되지만 그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과유불급이다. 예, 너무 몰두하고 다른 것을 돌보지 그쵸. 못하고 밸런스를 그쵸, 그쵸. 맞추지 못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강박, 그 직무하고 연결시켜야지라는 강박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무리하다 보면은 말이 좀 어색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면접 때 털려요. 잠시. 그렇죠. 털리죠. 딱 좋은 말을 했어요. 저는 큰일 나요. 예, 맞아요. 이거 이런 류의 질문들은 면접에서 보려고 하는 것들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끼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그 다음 이야기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좀 어려워요. 이 네. 자소서라는 게 이 회사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와 연결을 지어야 할 것 같은 그건 되게 당연히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버려야 된다는 게 저는 그래서 동원그룹의 행동규범을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로 했던 네.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작은 걸 소중히 여긴다. 새로운 걸 과감히 한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한번 1번이나 2번 문항에 뭐 적용해보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디어가 네. 많은데. 캔에 선인장 키우기 되나요? 네. 동원 참치로 나만의 레시피 개발하기 되나요? 정말 뭐 정말. 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글거리네요.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기. 네. 그걸 진실로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정말 그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면접 때.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예. 네. 그렇죠. 어떤 걸 키웠습니까? 묻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전 차라리 근데 저렇게 만약에 쓸 거면 면접까지 대비를 해서 내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냈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구직자분들이 바쁘시고 소개팅도 있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뭐든 솔직하게 적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문항도 이어서 볼게요. 지원 회사 또는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내외 최근 이슈, 트렌드, 사회 현상 한 가지를 선택하고 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주시오. 똑같이 600자거든요. 이것도 이제 대기업들이 자주 내는 네. 전형적인 이제 면접 때 질문하기 좋을 네. 소재와 네.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죠. 이거 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은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 있는가, 기술적 이슈가 무엇이 있는가, 어떤 제도적인 이슈가 무엇이 있는가 네. 이것을 고민해야지 우리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정도는 생각해봐야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김재철 회장도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놓고 비즈니스를 그 미리 계획하고 추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성공했던 것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참치를 그 잡아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못 팔았어요. 이거 비싼 고기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못 들여오고 일본에 주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니까 2,000불 그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 넘어야지만 참치 소비가 는다라는 그 강의를 들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1200불, 1300불 막 이런 시절이야. 근데 곧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 내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캔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를 미리 읽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앞으로 미리 대비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키스트에서 미국에서는 대박이 났거든. 그리고 기술 쪽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변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AI, 빅데이터, 뭐 IoT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계열사 중에서 물류 회사들 있잖아요. 네. 여기는 대한통운처럼 AI, 빅데이터, IoT 이런 거 정말 아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제도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그 환경의 변화, 그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들, 그것 때문에 최근에 그 명분이긴 하지만 사실 뒤에는 다른 속내는 있지만 미국에서 뭐죠? 그 IRA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영향을 받았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동원 시스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2차 전 그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 다른
그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우리 참치도 그린피스 이런 데서 정말 많은 항의를 받거든요. 싹쓸이 해가서 환경을 해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각종 규제들 그리고 각종 제도의 변화,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한 단계, 두 단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에 네. 살을 붙이면 대부분 범위를 넓게 잡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19 너무 넓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19 동원 시스템즈의 이런 비즈니스에 대하여 라고 아예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가야 쓸 말도 나오고 견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항 나오면 견해를 서술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네. 이 견해는 전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듯, 뭐 염려됨 이러고 끝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아이고, 네.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말이 지원 분야나 계열사 차원에선 이런 노력이 요구된다까지는 적혀줘야 되는데 네. 그걸 안 적고 그냥 끝내면 이제 면접 때 이제 또 많이 털리게 되겠죠. 예,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면접 때도 아까 차쌤이 말했듯이 네. 물어봐요. 요즘에 자주 묻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여태까지 세 개를 봤는데 면접에서 질문할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자기소개서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좀 면접까지 많이 내다본 것 같은데 네 번째 문항은 우리 많이 접하는 동기니까 좀 넘어갈 거고요. 네.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해시태그 네. 얘기예요. 직무 지원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되는 강점 키워드를 해시태그 형태로 표현한 후에 지식, 경험, 성격의 각 장점, 강점이죠. 이거를 서술하시오. 800자 제일 많은 글자 수는. 저는 단언컨대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런 해시태그 문항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할 얘기거리에 대한 건 어렵지 않은데 해시태그를 뭘로 달아야 되는지에 약간 좀 그 매몰되는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해시태그를 우리가 뭐 우정, 뭐 사랑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에피소드 내에서의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해시태그로 만든다든지 본인이 에피소드 당시에서 했던 역할이나 아니면 취득했던 자격이나 교육 사항의 결과물이 나와주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 네. 잠깐 기분이 좋아져요. 다시 또 내 안에 영역으로 들어와서 쓰려고 하면 어렵지. 또 안 써지. 그쵸. 그런 게 있죠. 연결고리는 아마 10명 중 8명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10명 중 8명 거의 킬링벌스 수준으로 예, 그렇죠. 저거는 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맞아. 놀라죠. 예시가 파워블로거. 네. 그리고 뭐 상담의 달인 이런 표현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저는 여기에 어디 방점을 두고 읽었느냐면 네. 지원 직무에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강점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지원 직무에서. 네. 그러니까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 놓고 그거와 연결되는 해시태그를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의 강점 자체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무에서 너의 강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봐. 네.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어필해봐. 이런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쉬운 듯 어렵고. 그리고 이 문항들이 보면 네. 회사 지원 동기를 쓸 칸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계열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조사를 했다고 예. 학자금 대출 마냥 예. 조사했다고 하고 예. 면접 전까지 조사를 다 해서 이제 가는 방법도 차선책이 아닐까 하는 조금은 실천적인 이야기도 네. 드리게 됩니다. 도저히 여기서 쓸 얘기가 없다면 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존 배낭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성. 괜찮을 수 있는. 네. 생존 배낭.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위기 탈출 뭐뭐뭐 이렇게 해도 돼. 너무 키워드 자체를 고민하기보다 그걸 어떻게 네. 풀어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뭔가 딱 해시태그 하면 멋있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만약에 기상캐스터 전형에서 해시태그로 한마디 해보라고 하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괜한 질문했나? 위기 상황의 네. 기재? 뭐 그럴 수 있죠. 위기 생방송의 기재. 좀 그런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생방송 네. 1분 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분 전에 늘 데뷔하시고 계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죠. 잘한 거예요, 나 지금. 생방송 1분 전 날씨 오죠. 아니면 지금까지 나오셨던 네. 횟수를 해서 숫자로 해도 맞아요. 될까요? 제가 되게 많이 네. 하는 것도 그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관심을 확 유발할 수 있는 그것들. 네. 좋아요. 네.
모두 이제 저의 해시태그를 고민해주고 계신데 날씨 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아, 해시태그를 한번 질문을 드리면 채팅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재밌겠다. 네. 골프 여정. 골프 여정. 피디님 골프만. 사실 저 피디님도 해시태그 할 거 되게 많거든요. 저 기타 여정 뭐 많아요 저분. 취하시면 기타를 드신다고. 그렇죠. 골프 치는 날씨. 아, 제재혁 씨가 말씀드리는 순간 아, 접속을 했습니다. 아, 너무 늦으셨는데요. 근황을 알려드리면 우리 재혁 씨가 베트남 다낭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예. 입사는 언제 하는 거야? 낫 예치라고. 네. 나니에. 대체 대표님 언제 뵙는 거냐고 그날도 지난주에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았었는데 제가 계속 제 탓이 아니에요. 네. 예. 미리미리 얘기한다 그래 놓고선 아, 저녁 때 어디로 모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 하고선 소식이 없어. 그래놓고 다음날 왜 얘기 안 했어라고 했더니만 아 얘기 안 했어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너무 똑같으셨어. 12월일 것 같아.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눈 벌게 가지고 아 한 확인해 아, 확인해 볼게요. 아 제가 좀 취해 계셨다고. 아 취해 있었다고. 제가 한창 눈이 빨개져가지고. 돈 스피크입니다. 아, 네.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네. 좀 살펴봤는데 네. 한 5분 남짓 네. 시간이 있는데 간단하게 면접 전형을 다뤄볼까요? 짧게? 예. 네. 자주 등장하는 질문 그리고 좀 유의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다뤄볼게요. 여기 자주 질문되는 거 보면 네. 제가 들어본 바로는 대부분 기본 질문들이었어요. 아, 기본 그래요? 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흔히 대비할 수 네. 있는 것들. 1분 짧게 소개해 보세요. 우리 회사 지원 동기가 뭡니까? 뭐 직무 지원 동기 뭡니까? 향후 부부가 뭡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네. 뭐 마지막 발언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조금 특징이 있다면 여기서는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본 질문 외에는 네.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관심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B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으로 본인이 B2B 사업을 한다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면 우리 마트 같은 데 좀 다녀봤어요? 거기 다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런 질문들. 진짜 관심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봤는가?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기본 질문 외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 질문. 회사 측의 상반기 채용 때 오픈됐던 내용들을 보면요. 네. 연구 관련 R&D 부문은 석사는 논문 요약본을 PT해라. 네. 학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일반 PT를 해라. 그래서 전공 기반의 기본기가 있는지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를 물었고요. 해외 영업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외국어로 PT를 한다. 그러니까 우대 언어가 주로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PT를 최소 5분 이상은 진행을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T 쪽은 IT 관련 지식을 심층 질의응답. 대부분 이런 직무들에서 심층 질의응답이라 하면 단순히 이 언어 알아요, 할 줄 알아요가 아니라 참여했던 프로젝트나 본인의 현재 진행형적으로 보고 있는 혹은 즉석에서 태블릿으로 그 지원자의 뭐 깃허브나 노션에 접속을 해서 정말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후기로 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외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좀 신경 쓰라고 했잖아요.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포장재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류의 질문들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IoT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 자, 아까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들도 하고 아까 영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일 곤란한 것. 영어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 가는데 면접을 하다가 답을 하잖아요. 갑자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죠. 뭐 Let me see, How can I say 이러면서 시간을 버는. 왜요? 네, 왜요? 아,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아, 여기 또 그 브랜드나 제품이 많은 회사들은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소비해봤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소화 너무 어떻더냐? 마셔보셨나요? 어떻더냐? 좋으냐? 뭔가 개선점이 있느냐? 우리 경쟁사에 대비해서 무엇이 더 좋더냐? 무엇이 아쉽더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 날벼락이에요 이게. 와, 잘 대비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대상 이런 걸 보면은 영어를 우대하는 것도 있지만 필수 이런 분야도 맞습니다. 꽤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필수사항, 우대사항들을 좀 미리 확인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 시간이 벌써? 그래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이제 10월 다음 주 화요일에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 10월 말쯤에 온라인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 필기 전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중순과 12월 초에 걸쳐서 면접 전형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동원 그룹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원자분들께 한마디씩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두 번 정도 외쳤는데 행동 규범을 한 번만 더 보자. 그리고 ESG 페이퍼가 있는 상장사에 지원하시는 분은 네. ESG 페이퍼를 꼭 참고해서 보자. 어차피 뭐 여기는 나의 원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써볼까라는 마음이 본인 말고 한 236명이 더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랑 같은 마음인 거니까 네. 또 간절하게 집요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간절하게. 저는 발품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원이 숨어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숨어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소비했었는지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말할 거리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B2C 영역도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찾아가면서 내가 익숙하게 경험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B2B 영업, 그 B2B 영역도요. 이것을 통해서 소비되는 그 고객사,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전방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스는 사쌤이 얘기했듯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뭐 ESG 보고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방향이나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아무튼 한 시간이라는 짧지만 긴 이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걸로 101회 네. 잡수원 10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요. 감사합니다.